가족 환자 간의 대화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경청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게 경청인가 하는 것. 두 번째 심정대화, 즉 정서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 어떻게 느끼느냐, 그 감정이 어떠냐, 그리고 욕구가 어떠냐. 사실은 우리가 대화에서 초점을, 이거를 이제 민마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어떤 말을 할 때 사실은 그 민마음이 있는데 그 민마음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어적 메시지보다도 오히려 비언어적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에 내 얼굴 표정, 눈빛, 말투 이런 것이 내 대화의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또 달리 말하자면 감각적인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기해서 특히 중요한 초점에서 아무튼 감정 표현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자꾸 격려해 주셔야 되고, 또 갓 비슷한 말인데 자기 표현, 자기 주장을 격려해 주셔야 되고, 또 꿈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게 이제 대화의 가장 기본인데요. 제가 경청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잖아요. 결국 경청을 해야 되는데 이 그림에 보시면 자기 노출이 있고 경청이 있고, 경청을 하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공감이 되고, 공감이 되면 수용이 되고, 수용이 되면 결국 존중할 수 있게 되고, 존중하게 되면 결국 또 경청을 더더욱 잘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라고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그려둔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제가 한 가운데다가 존중이라고 하는 걸 써놨잖아요. 사실은 대화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기본이 존중이에요. 이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다른 게 어떤 면에서 저절로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내 마음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애초에 경청도 안 되고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존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앞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한계 설정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 지난번 강의했던 걸 가지고 제가 잠깐만 환기를 좀 시켜드리고 지나갈게요.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서로가 서로의 경계를 지켜준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존중이에요.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의 가장 핵심은 자기 결정권이에요. 뭐를 존중해 준다는 소리냐? 존중해 준다는 게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에 관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우리가 이거를 존중해 주면 서로 인간관계가 편안한데,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걸 인정 안 해주고 존중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결정권이라고 했을 때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뭐가 자기 결정권이냐?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게 그게 자기 결정권이에요. 자기 시간을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것, 그게 자기 결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자기 결정권을, 그러니까 자녀면 자녀,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되고, 당사자가 자기 몸을 어떻게 할 거냐, 집에 있을 거냐, 밖에 나갈 거냐, 방에 있을 거냐, 이거는 존중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 하루 종일 잠만 잘 거냐, 아니면 하루 종일 야동만 볼 거냐, 아니면 지가 뭐 밖에 나가서 뭘 할 거냐, 아무튼 자기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는 게, 이게 자기 결정권이에요. 그래서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환자로부터 또는 다른 가족들로부터 침해당하지 않게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돼요. 자, 한편으로는 내가 상대방을 침해하지 말아야지 되고,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으로부터 나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말아야지 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 기억하셔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흔히 왕왕 보면 많은 가정에서
흔히 왕왕 보면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의 권리를 침해해요. 이래라 저래라 침해하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고 간섭을 하게 되고 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침해하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간섭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이 부분을 침해를 해요. 흔히 보면은 이것을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네가 잘 되기를 바라니까 내가 너한테 이 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처럼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지 돼. 네 병이 나아야 되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너는 어디를 다녀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돼. 사랑하니까 네 병이 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은 폭력이 행사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이것이 폭력이에요.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하든 언어적으로 폭력을 행하든 내가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내가 애를 사랑하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니까 그 사람들은 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기적인 거예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애를 나의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남편을 나의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다수 부모님들이 지금 하는 게 그거잖아요. 애 좋은 대학 보내려고 서울대학교 보내려고 별의별 일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애를 사랑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 애를 서울대학교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나 자신의 그러니까 내가 좋은 부모야. 나는 성공한 부모야. 나는 훌륭한 부모야. 주변에 가서 애 자랑하고 싶어서 애를 서울대학교 보내려고 애가 그렇게 죽어나는지 모르고 허덕허덕 대는데도 너는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그렇게 서울대학교 애를 보내고 싶었으면 본인이 가셔야지. 본인이 진작에 서울대를 갔어야 되고 본인이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서울대 가야지. 그걸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자기가 안 하고 나는 힘드니까 안 하고 애 보고 네가 내 욕구를 충족시켜줘. 네가 좋은 대학 가서 엄마를 빛내줘. 왜 그거를 왜 하느냐고요.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족 간에 흔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상대방을 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애를 우리가 도구로 생각하는 것과 진짜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칸트가 그 이야기 했다 했잖아요. 인간을 목적으로 대해야 된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해야지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된다. 칸트가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던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그런 내용을 배울 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목적으로 대한다는 게 뭔지 수단으로 대한다는 게 뭔지. 그런데 이제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런 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보면은 다른 사람을 나의 수단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어떤 도구, 이용 대상, 심지어는 자식조차도 나의 도구가 되고 나의 이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 자식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부모가 나의 도구가 되고 나의 이용 대상이 돼요. 우리가 병이 있는 자식들이 다들 제의하는 게 부모 옆에 딱 붙어서 엄마를 아무데도 못 가게 하잖아요. 그게 엄마가 나의 도구인 거예요. 뭐냐면 내가 불안하니까 엄마가 나를 보호해주는 안전막이고 엄마가 나의 불안을 달래주는 불안하지 않게 막아주는 방어막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럴 때에 당사자도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드니까 엄마를 나의 보호막으로 삼고 기운을 받지만 결국은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나 스스로 내 불안을 다뤄내는 힘을 키워야 되겠구나. 당사자는 내가 엄마한테 의존하지 않고 엄마를 이용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불안을 다뤄내야 되겠다. 당사자는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부모는 부모대로
당사자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애를 발병하기 전에 같으면 애를 서울대학교를 보냄으로써 내가 잘난 엄마라는, 내가 잘 훌륭한 부모라는, 자식 잘 키운 부모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고 싶어하는, 내가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그 느낌을 받고 싶어하는, 그게 아니라 애하고는 관계없이 나 스스로가 무엇을 함으로써 내가 훌륭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나 스스로가 할 거냐, 이거를 이제 스스로 할 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애야 서울대를 가건 지방대를 가건 대학을 안 가건 아무 관계없어요. 그게 내 자존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자존심과 결부가 되는 순간에 애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발병하고 나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발병하기 전에 서울대 보내려고 그렇게 기를 쓰던 부모가 발병하고 나면 이제 애 병 낫게 해야 된다고 기를 쓰는 거예요. 절대로 재발하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쳐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가 절대로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목표가 되거나 또는 병의 증상을 없애는 것, 이런 게 목표가 되는 순간에 정말로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뭐가 목표가 돼야 되느냐. 애가 행복하게 사는 것. 자, 이건 마찬가지예요. 발병 전에도 애를 서울대학교 보내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애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지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 지가 갖다가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지가 욕심도 있고 해서 지가 지 스스로 서울대를 가려고 하면 내가 그걸 뒷받침해 줄 뿐이지, 지가 그걸 원하지도 않는데, 나 같은 지 능력이 안 돼서 쩔쩔매는데 그걸 내가 억지로 하려 하면 그게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병이 낫는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지를 어떻게 저렇게 해서 낫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가 결국은 지가 지 스스로가 지금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지가 오늘 하루, 지가 하루하루의 삶을 행복하게 살고 있나, 행복하지 않은가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 스스로가 자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초점 자체가 행복하게 사느냐, 만족스럽게 사느냐, 즐겁게 사느냐, 재미나게 사느냐, 아니면 불행하게, 힘들게 이렇게 사느냐, 초점이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지가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되죠. 그러면 지가 어떻게 행복하면 살까 할 때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답은 지가 갖고 있는 거죠. 나는 이럴 때 행복해, 나는 오늘 하루 이거 하면 행복할 것 같아, 나는 오늘 통닭 시켜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럼 통닭 시켜주라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한테, 그래서 지가 아무튼 이, 그런데 상당수 부모들이 아무튼 이 애를 내가 내 뜻대로 어떻게, 애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목표를 내가 정하려 그래요. 오늘 하루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정하려 그래요. 그래야 그게 지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지 스스로가 정하게 해야 돼요. 지 스스로한테서 안 나온다?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내가 지한테 침해받지 말아야지 되죠. 그런데 내가 침해받는 경우가 있고, 존중이라고 하는 건 이게 존중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시는 것, 가족은 자기 자신의 자기결정권을 지켜내는 것, 이게 존중이죠. 자, 그래서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상호 존중이 필요한데,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건 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간섭하지 않는 것, 플러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것, 플러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것, 내가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 플러스 나도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받지 않는 것, 요게 상호 존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존중입니다. 존중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또 우리 당사자들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상호 존중인데, 그래서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당사자를 대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존중이, 그래서 존중이라고 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존중해 주는 것인지, 요게 내 마음에 확실하게 들어있는 사람은 저절로 경청이 돼요. 경청이 뭔지를 설명 안 해줘도 그냥 내가 하는 것 자체가 경청이 되는 거예요. 자, 존중. 다시 이야기할게요. 환기시켜드리는 의미에서 뭐가 존중이냐? 존중. 뭐를 존중한다는 소리냐?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이것이 존중이에요. 존중은. 내가 말을, 존댓말을 쓴다. 반말을 쓴다. 이게 존중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존중하겠다고 해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 자녀에게도 존댓말 쓰는 부모님들 계시죠. 뭐 하셨어요? 등등 하는 부모님. 물론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존중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 주는 것. 자기 삶은 자기가 결정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것. 오늘 하루 지가 뭐 할 건지를 지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 지가 입을 옷을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지가 결정하게 해주는 것. 지가 뭐 먹을 건지를 지가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게 존중이에요.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이야기했고, 또 마찬가지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십시오 했더니 다 그냥 애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존중인지 알고, 무조건 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니까 애가 나를 지 맘대로 하려 하는 것조차 원하는 대로 다 해줘서 내가 애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부모님들이 상당수 많은데, 이거 존중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존중은 내가 지를 존중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지로부터도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지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되고, 지로부터도 나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아야 되고, 근데 나의 자기 결정권은 아무도 사실은 존중 안 해줘요.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어려서는 부모가 나를 자기 부모 뜻대로 하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 자라면서 나의 자기 결정권은 내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부모 뜻대로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내가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건 당사자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들 지금 상당수 경우에 보면 그 이야기 했잖아요. 부모님들이 애 낳게 하겠다고 부모님 뜻대로 하려 한단 말이에요. 당사자가 스스로 내가 내 삶이니까 내가 결정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거든요. 애들이 보면 어려서 자라면서부터 시작해서 부모가 부모 뜻대로 애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할 때 거기에 순종적으로 그냥 복종하는 애들이 있고 강력하게 저항하는 애들이 있어요. 강력하게 저항하는 애들은 정신병 이런 쪽은 절대 안 걸려요. 자기 뜻을 고집한 애들은 정신병 쪽으로는 안 와요. 얘들은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정신적으로 뭐 문제 생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어떻게 저항하느냐,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부모한테 딱 부모가 하라 해도 안 하죠. 덤비죠. 거기다 부모가 더 심하게 하면은 어려서 이미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집에서 고성이 오가는 거예요. 애들이 막 부모한테 소리치고 난리치고 컵 집어 던지고 막 물건 때려 부수고 막 난리치는 거죠. 그럼 부모가 갔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터치를 안 한다든지. 근데 그래도 부모가 계속 애를 갈고 대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미 애들이 가출해요. 가출하고 그 다음에 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면은 완전히 집 떠나가지고 저 딴 데 가서 혼자 살면서 부모하고 연락 끊어버려요. 그런 애들은. 그럼 그런 애들은 발병 안 한다 이 이야기예요. 그렇게 자기를 강력하게 지킬 줄 아는 애들은. 자, 부모, 걔들은 부모한테만 저항하느냐. 중요한 게 부모한테만 저항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회생활 해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상사가 나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해요.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그래요. 직장 동료들이 나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해요. 다들. 세상살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좀 잘해주다가 보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자기 노예로 삼으려고 덤벼들어요. 그랬을 때 내가 거기에 강력하게 저항할 때만이 노예로 안 살고 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신 못 차리면 남의, 결국은 남의 뜻에
내 인생을 못 살고 남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회사 다니는 회사에서 고액 연봉 주는 것도 그거잖아요. 내가 돈 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일 해. 네 몸과 네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써. 해서 우리가 그 계약을 맺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근해서 일하는 시간 동안에는 내가 돈 받는 대가로 그 일을 하지만 퇴근하고 나서는 내 삶을 살아야지 됐죠. 그런 것이에요. 아무튼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존중. 근데 내가 나의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다, 지킨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누구도 나의 자기결정권 존중 안 해줍니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보면 나의 이 자기결정권, 내가 존중받는 것은 나 스스로가 지켜내는 거예요. 내가 부부간에도 내가 지켜내는 것이지 대다수의 남편들이 아내의 자기결정권 존중 안 해줘요. 대다수의 아내들이 남편의 자기결정권 존중 안 해줘요. 상대방을 자기 뜻대로 하려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아무튼 나는 상대방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상대방으로부터 나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지 말아야지 되고,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이거를 잘하는 사람은 세상살이를 남들과 원만하게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못하는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거나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함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나를 지켜내지 못해서 내가 힘들게 사는 상황이 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자, 이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경청은 저절로 됩니다 하는 거예요.